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5스타 톡방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11월 10일 수요일 미증시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국내 증시는 장중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낙폭을 확대했는데요. 매주 수요일은 수익의 수익을 더해주는 이희근 대표와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오늘 특징 업종으로는 오징어 게임 관련주입니다. 지난 8일 밤 오징어 게임을 만든 황동혁 감독이 미국 LA에서 AP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오징어 게임 시즌2를 향한 엄청난 압박과 사랑이 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며 오징어 게임 시즌2를 공식화하면서 오늼 관련주 버킷 스튜디오, 바른손, 상한가, 쇼박스 9.21% 등 강한 상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제작되더라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 보유하고 계시다면 내일 상승 시 수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은 기술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시면 10월 12일 장중 저점 2091포인트까지 하락 후 3050포인트까지 반등 그리고 다시 하락한 상태입니다. 직전 저점 2091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고 3050포인트를 돌파한다면 기술적으로 상바닥 형성 후 상승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 최근 횡보하당 986포인트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고 횡보 상단 1015포인트를 돌파한다면 코스닥도 추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91포인트, 코스닥 986포인트 종가 기준 지지를 확인 후 매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비즈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